언니야. 네. 자, 걱정도 많고요. 네. 우리 언니가. 그리고 결혼 안 했어요? 아, 이제 하고 싶어가지고. 아, 결혼을 하고 싶어요? 어. 준비를 자, 하고 있어요. 공인을 하고 있다고? 준비하고 있다고. 준비하고 있다고. 근데, 자, 걱정도 많아, 근데. 결혼을 하려고 해서 준비는 하고 있다 그러면은, 이 연애를 하다가, 우리가 이제 나를 잡고 실을 잡잖아. 네. 근데 언니 같은 경우가 나는 이 결혼이 조금 시끌시끌 거릴 것 같아요. 이 결혼이. 아, 그래서 온 거거든요. 응. 저희 사실은 엄마 때문에 왔어요. 엄마 때문에. 결혼을. 그 남자를 원 반대를 해가지고요. 남자를? 네네. 엄마가? 네. 어. 이게 다른 게 아니라 결혼에 반대도 반대인데 제가 볼 때는 정상적인 남자로 안 보여요. 남자가. 내가 결혼할 상대가. 어. 이렇게 유부남이에요, 혹시? 아니요. 아니야? 그러면 이혼남이야? 네. 이혼남이야? 근데, 그래서 반대하나? 이게? 자, 다른 게 아니라 결혼을 준비를 하고 내가 결혼을 하고 싶은데 이게 복잡해져. 그리고 뭔가 집안이 이 결혼을 하게 되면 언니가 시끌시끌거려. 그리고 집안에 뭔가 엄마도 반대를 그 반대겠지만은 뭔가 엄마의 우리가 이제 결혼을 하면서 등을 부모의 등을 지고 살아를 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거든 지금. 응? 근데 언니가 이 결혼에 대해서 우길 것 같아. 포기는 안 할 것 같아. 그럼 엄마랑 이게 뭐라 해야 되지 우리가 부모를 등진다 그러죠. 어, 그 부분이 조금 있어 보이는데 뭐가 말 못할 게 있어요? 사실은 저희 그 남자친구가 네. 저희 엄마랑 결혼을 했었어요. 다시요. 잠깐만. 엄마가? 아, 저희 사실은 새아빠였는데. 아, 지금 만나는 사람이? 네. 결혼을 준비를 하려는 사람이? 네. 근데 현재 이제 저희 엄마랑 이혼을 한 상태고. 응. 엄마랑은 이혼을 하고 네. 새아빠인데 네. 언니가 결혼을 하려고 한다고? 네. 그래도 엄마가 많이... 예. 어. 아니 말해봐봐요. 예. 그래서 그 엄마랑 새아빠랑 이렇게 오래 살진 않았어요. 네. 아니 그 새아빠잖아. 예. 근데 이게 어떻게 결혼을 할 수 있는 남자의 상대가 돼? 뭐 일반적으로는 뭐 이해를 못한다고 하지만 제 주변에서도 이게 일반적으로 이해를 할 수가 없죠 당연히. 근데 서로 사랑한 마음이 크다 보니까 새아빠랑? 네. 그럼 엄마랑 이혼을 하고 나서 만난 거야? 내가 볼 때는 그 전부터 언니가 애정결핍이 좀 있어요. 그리고 그 부에 대한 되게 이 뭐라 해야 되지 애정이 되게 그리운 사람 중에 하나거든. 엄마가 일찌감치 결혼을 해서 일찌감치 제가 봤을 때는 좀 뭐지 미혼모는 아니고 좀 이렇게 서방의 복이 없어라 이런 사람 중에 하나가 본인의 친정엄마의 사주거든요. 일찍 돌아가셨어요. 일찍 돌아가셨어. 네, 네, 네. 어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있어서 내가 아버지에 대한 정이 많았고 애정결핍증이 조금 있어 우리 언니가. 근데 이게 결혼할 사람이 새아빠라고? 뭔 개소리야! 지금 새아빠는 아니고 응. 이혼하셨으니까 그게 새아빠지. 아, 아니 아빠랑 원래 엄마랑 만약에 이혼했다고 그래서 그 아빠가 아빠가 아닌 게 아니잖아. 오래 사신 게 아니에요. 아니 오래 안 살았어도 새아빠죠. 그 아빠잖아 어쨌든. 이혼하셨잖아요. 혼인신고를 했잖아. 아 혼인신고 이런 거보다는 동거를 오래 하셨어요. 한 2년 좀 넘게. 혼인신고는 아직 안 하셨고요. 응. 그냥 사실혼이야? 헤어진 거예요. 예, 사실혼에서 네. 그냥 그렇게 헤어졌다는 네. 거야? 네네. 헤어져서 네. 본인이 다시 따로 만났다는 거야, 이 사람을? 저한테 이제 잘해주시고 살면서? 좀 자상했고 근데 왜 남자로 저도 보였으니까 새아빠가? 네. 아니, 그잖아요. 자 그래서 이 사람이 결혼할 거예요? 네 저희는 결혼식 이제 어느 정도 지금 시기도 좀 괜찮아서 결혼식을 올리려고 하거든요. 이걸 엄마가 알아요? 네 알고 있어요. 괜찮아요? 그래서 엄마가 지금 많이 뭐 이모들한테도 연락하고 막 그래가지고 네
아, 저는 그래도 엄마도 저를 키워주셨으니까 잘 지내고 싶거든요, 셋이. 누구랑? 엄마랑 새아빠랑 남자친구랑? 네. 그러면 여보자기하던 사람을 사위로 만들라는, 그럼 엄마한테 그거를 그렇게 가혹하게 셋이서 잘 지내고 싶다 지금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? 같이 살지는 않으면 되니까요. 아니죠. 같이 사는 게 아니라 이게 말이 되냐고. 엄마한테 이해하라 그러면, 본인이 만약에 시집을 갔어. 근데 본인이 딸을 낳았어. 근데 이혼을 했어. 근데 본인이 다시 시집을 갔어. 근데 내 딸이 그 내 남편이랑 새 남편이랑 바람이 났대. 그럼 본인은 어떨 거야? 근데 같이 내 딸이 잘 지내고 싶대. 아, 그래 고맙다 이럴 거야? 그건 아니죠. 이거를 어느 누가 알아. 자, 고민이 돼서 점집을 들어온 건 아는데, 나는 이 결혼을 굳이 이렇게 여태까지 키워준 엄마한테 가슴에 못을 박으면서까지 이렇게 사랑에 눈이 멀어야 돼요? 근데 좋아하니까 어쩔 수가 없고, 저도 지금 남자친구 없으니까 못 사니까, 저도 제 입장도 있으니까요. 야, 이거 점을 어떻게 봐달라는 얘기인 거야? 그래서 가족이 화목하길 바래요 지금? 그래서 엄마가 좀 좀 언제 저희랑 화해를 할 수 있는지, 그거 좀, 저희 엄마가 그래도 평소에 저한테 잘해주시고 저를 잘 키워줬었으니까. 그럼 엄마에 대해서 배신하면 안 되지 언니야. 어? 나를 키워주고 나를 낳아준 엄마인데 언니 이렇게 해서 이분이랑 결혼해갖고 세상에 이목은 어떻게 견딜 거며. 그리고 엄마한테 가슴을 얘다 못을 박아서 엄마의 명을 재촉할 일은 딸이 만들면 안 되지. 그건 불효 중에 불효니까 이게 폐륜이지 뭐야. 아, 그만큼 잘해드리면은. 누구한테? 엄마한테요? 네네. 아니 이 자체가 잘못인데 어떻게 뭘로 잘해줄 거야? 엄마랑 몸섞고 살았을 거 아니야, 새아빠가. 그러면 내 딸이 내가 몸섞은 내 남편이랑 몸을 섞고 사는데 어느 부모가, 어느 엄마가, 엄마가 아니라 여자로라고 생각을 해봐. 어느 여자가 이걸 참고 살아가겠냐고요. 그 제가 지금 임신을 해가지고 이제 애를 낳으면은 친정엄마 도움이 필요한 부분도 있잖아요. 그래서 더 엄마가 또 손길이 필요한 거고. 아니 무슨 이게 개 같은 성격이야. 이게 무슨 이기, 개 같은 이기적이냐고 생각을 해봐요. 아, 나 이거 이해가 안 가네. 야, 아무리 우리가 점쟁이지만은 이거 너무한다, 세상에. 어? 지금 뱃속에 애기까지 있어요? 네, 있어요. 날라고? 근데 그거를 손주 새끼로 엄마가 부필해서 내 산후조리를 해달라, 그 얘기인 거야 지금? 언니 너무 이기적이지 않아요? 엄마한테 잘못한 거는 잘했다고 생각은 안 하는데, 그래도 제 입장에서는 그냥 나는 게... 본인 같은 딸이 있으면, 만약에 내가 엄마야, 근데 본인 같은 딸이 있으면 난 내 딸 새끼 호적에서 팔 것 같아. 그리고 내 딸 새끼 그냥 죽었다고 생각할 것 같아. 왜 살아서 죽을 때까지 엄마 눈에 흙이 들어갈 때까지 왜 살아서 괴롭히려고 딸이 그래? 그건 엄마 괴롭히는 거야. 이건 효도가 아니야. 잘해주며. 그게 다 무마대? 말이 안 돼요 언니 이거는. 그래서 엄마가 전화도 안 받고 하시니까는 제가 좀 그래도 여기 와가지고. 전화를 당연히 안 받지. 나 같아서 받겠냐고. 언니 같으면 받겠냐고 이게. 그래서 좀 답답한 마음에 또 왔거든요. 여기 또 잘 본다고 그래가지고. 나 점 잘 못 봐요. 점 잘 못 보는데 점을 잘 보고 안 보고를 떠나서 나 점 잘 못 봐. 이거는 언제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. 이거를 내가, 그러면 본인의 친정엄마 건강하고 본인 새아빠, 아 지금 이 그래 남편 될 자 새아빠였던 사람이, 그리고 본인 셋이서 가정화합을 나보고 이거를 화목하게 잘 지내고 화해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방법이 잘, 언제쯤 가족이 행복할 수 있냐고 얘기 물어보고 싶은 거 아니야. 그죠? 부적 같은 거라도 써야 되는지 궁금해가지고. 저 진짜 엄마랑 풀고 잘 지내고 싶거든요. 풀고 잘 살고 싶으면요, 엄마를 보지 마세요. 없어요. 이게 왜 엄마한테 가슴에 못을 박아, 미친년도 아니고요. 아니 왜 그 살아서 엄마를 괴롭혀? 본인은 이거 내리사랑돼. 아, 내리사랑이 아니라 내려지게 돼 있어. 본인이 자식을 낳아서 그 자식이 본인한테 가슴에 못을 안 박을 것 같아? 언니야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야. 언니가 엄마에 대한 버리지 못하지만 사랑은 엄마랑 헤어졌으니까 그 남자랑 다시 엄마가 용서해주고 우리 나랑 뭐야 내
사위로 받아줬으면 좋겠어요. 화목했으면 좋겠어요. 이건 아니죠. 그치? 언니 생각이 맞다 생각 들어? 아, 근데 뭐 그래도 아, 좀 다른 강도가 있을까요? 없어요. 없어요. 언니 없어요. 없어 언니야 이건.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야. 그리고 고민 있는 거는 알겠다지만 이건 진짜 언니 아니면 언니가 결혼을 해서 해외로 가요. 응? 정말 이 남자 못 버리겠다 싶으면 엄마 내가 엄마한테 불효했구나. 내가 우리 엄마 죽이게 생겼구나. 나 같으면 친정 엄마 살았겠어. 친정 엄마 몇 살이에요? 새아빠는 본인의 남자는? 미안한데요. 나는 이 점을 못 봐주겠고 그리고 미안한데 이런 거 갖고 점집 돌아다니지 않았으면 좋겠고요. 그리고 본인이 엄마 명 재촉하는 거예요. 그리고 이거는 정말 둘이서 내가 사랑을 하니 많이 뭐라 할 말은 없지만 아이까지 가졌다면 그럼 멀리 도망가 살아. 본인은 부모한테 죽을 죄가 아니라 진짜 하늘에서 천벌을 받을 죄를 한 거야. 그러니까 본인이 엄마한테 용서받고 내 산호조리 나발이고 지랄이고 가네. 이게 말이 되니? 아무리 세상사가 어? 뭐 현대판이다 뭐 어쩌저쩌고 하는데 왜 내 엄마한테 가슴에 못을 박아? 본인 만약에 딸 낳았으면 좋겠어. 내가 보기에는 아들 자짜로 안 보여. 딸 낳아서 본인같이 똑같은 상황을 만들면 그때 본인의 친정엄마의 마음을 알겄다. 이 사람들아. 아이고야. 이런 건요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고요. 부적으로 이렇게 될 것 같으면 떼돈 벌었어요 저. 근데 언니가 그냥 언니가 이 사람을 못 버리겠고 이 남자도 언니랑 못 버리겠다는 뜻 아니야. 그죠? 이것도 미친놈이구만. 둘 다 미친 년놈들밖에 없어 이거는. 그냥 언니네가 못 버리겠으면 우리 같은 사람한테 물어보지 말고 결혼을 해서 해외로 나가 살아. 숨은 듯이 지죽은 듯이 살아버려. 본인 엄마 할 수도 있어. 본인이 잘 안 하겠냐? 나 같으면 이 세상 눈뜨고 살아가는 자체가 고통이고 괴로움일 것 같아. 그렇게까지 엄마를 죽이게 차라리 나한테 우리 엄마가 빨리 죽는 방법이 없어요 선생님? 차라리 물어보지. 어? 왜? 본인이 지금 엄마 죽이고 있으니까 이거 여기서 내가 조금만 더 어떻게 비방을 해주면 빨리 죽겠네. 오히려 더 그게 낫겠네 언니야. 보쓸 사람들이다 정말로. 아 근데 또 시간이 약이니까. 아 그만 얘기해. 무슨 시간이 약이고 나발이 구간에 이게 말이 되냐고. 어? 언니야 사람이 아무리 깨끗이 씻어서 내가 아무리 살을 섞어서 한다 그러지만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야. 그리고 내 부모한테 그렇게 언니야 짓밟고 아우 본인 엄마 마음 생각해봤어요? 근데 엄마가 워낙 또 저를 아니 도라이야 4차원이야 아니면 미쳤어? 내가 볼 때 멀쩡하게 생겼구만. 아니 귀신이 들린 것도 아니고 빙의가 걸린 것도 아니고 미친년도 아니고 이거 뭐 하는 거야? 제가 볼 때는 왜 네 엄마를 죽이고 앉아있냐고. 가세요 미안한데. 어? 이거는 야 말 진짜 입에 더러워서 입에 올리기가 뭐하다 진짜. 야 이런 걸 점이라고 지금 무당집을 찾아드리는 거야. 미안한데요 내가 방법 내주고 싶은 건 둘이 사랑하면 사랑해 이거 갖고 내가 뭐 어떻게 하란다고 본인 내가 헤어질 것 같지도 않고 그냥 지지고 있는 수준이 가서 살아. 이걸 본인 당신 딸이나 당신 아들이 자식이 곧 나올 자식이 알아봐. 임신했다며. 어? 내 엄마 뭐라 생각하겠어? 내 엄마 뭐라 생각했냐고. 요즘 뭐 구멍동서가 뭐 유행이라더만 이것도 씨. 언니 가요 그냥 미안한데 가요. 나는 이거 못 봐주겠어.